자관과 수구, 그리고 차호,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입니다. 바로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이름입니다. 이외에도 차상포, 탄관, 퇴수기 등 많은 도구들이 다도 체험에 사용됩니다. 차를 마실 때 은은한 차향을 맡으며 전통차의 다채로운 다도를 체험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바로 왕피천공원 안에 있는 다래원입니다. 이곳 다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진다오회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피천공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전통차 시음 및 울진군의 지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요 옆에 이렇게 이제 연못도 만들어서 초가집도 만들어 갖고 이제 연꽃도 피우고 이런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어요 지금. 그런데 앞으로는 요즘 이제 물레방아하고 이래가야 만든다고 합니다. 운영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. 차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어서 그때는 몰랐는데. 아, 그럼 이렇게 설명까지 다 해주시네요. 제가 이제 그 인도에 차의 유래를 아유타에서 허황후가 시집을 오면서 수로왕한테 시집 오면서 차실을 넣어왔대요. 그래서 그 차실을 저들은 배울 때 이제 하동에 그 시베지라 그러는데 이제 뭐 부산 사람, 김해 사람들은 김해가 이제 장군차가 나오고 이래서 다도 명인이 직접 타주는 녹차를 즐기며 다도의 예절까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체험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저들이 차를 배웠기 때문에 녹차 입으로만 했는 게 저들은 차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차는 대용차. 그 뭐 꽃차 이런 건 전부 다 차지만은 다 대용차. 우리들이 이제 배우는 전통차는 녹차 입으로만 만든 거. 그게 진짜 전통차. 보이차도 녹차거든요. 그리고 그것만 차지 그 다음엔 전부 다 모든 건 다 대용차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요래 볼 때 차는 우리 한국은 색향미. 색을 보고 그 다음에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울진을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관광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홍보를 홍보 대사 한 가지예요. 홍보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제 흡족해하고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아까처럼 이제 너무 좋다, 차 맛이 좋다 이제 이러고 이제 제가 앉아서 이 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은 몰랐던 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. 우진다오회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특히 우리가 예상하는 녹차의 맛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녹차를 직접 시음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차 맛 어떠세요? 특이하네요. 이제 순간순간마다 맛이 들고 어떨 땐 더 맛있고 조금 더 약했다가 강했다가. 전통차 시음은 전통 다도 방식으로 시음하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본연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차분하게 차를 마시는 과정을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보다 깊은 다도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자연의 선물인 전통차를 통해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다도 체험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해봅니다. Ogin Media Network Channel.